네, 이곳은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해변 쪽으로 난 입구고요. 바로 우측에는 파타야 바다 해변이 있습니다. 자, 해안도로, 해변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파타야 비치고요. 자,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리조트 입구에는 아마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죠? 아마존 카페는 한국의 에디아 같은 성격입니다. 커피 가격은 50바트에서 70바트 사이입니다. 자,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입구 왼쪽에 보면 엘로우 마사지 샵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입구 왼쪽에 보면 골목이 있는데요. 자, 입구에서 한 50m 정도 가면은 왼쪽에 허르스름한 런드리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에 숙박할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해변 쪽으로 난 바닷가 쪽으로 난 입구인데요, 여기 왼쪽으로 50m 정도 가면 왼쪽에 런드리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드리 샵에서 세탁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해안가 도로,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입구 쪽 아침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가면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가면 왼쪽은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 가는 방향이고요. 자, 우측은 돌핀, 돌고래 상 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홀리데이인 파타야, 아마리 파타야, 두시 단위 파타야가 있죠. 자, 사실은 여기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바로 다음 골목은 유흥가입니다. 아침에는 당연히 조용하고요, 저렴한 커피나 식사를 또 여기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호텔 셀렉션 파타야 호텔이 있죠. 자, 지금 썽테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썽테우 타는 유형은 아시죠? 빈 텅 빈 썽테우를 타면 택시입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 타고 있다면 그것은 정기 노선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정기 노선이죠. 사람이 지금 탔습니다. 자, 사람이 탄 썽테우를 타고 이동하시면은 저렴하게 파타야 곳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자, 호텔 셀렉션 파타야 입구고요. 입구에는 이와 같이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가 있고요. 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자, 이 맥도날드는 24시간 운영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와 음료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는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즐길 수 있죠. 물론 다양한 음료, 샌드위치, 머핀 등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여기 젤라또 바이브 해가지고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되고요. 자, 비교적 저렴한 커피를 이렇게 푸드트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인근에 한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자,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풀하우스입니다. 자, 여기 위에 나오죠? 풀하우스. 자, 풀하우스가 있는 골목은 파타야 소이. 여기가 아마 하일 겁니다. 자, 파타야 소이 하죠. 자, 파타야 소이 하 안쪽에 입구에서 대략 200m 들어가면 한국 식당 풀하우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죠? 네, 노란색. 자, 바로 왼쪽에는 패밀리 마트가 있고요. 네,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실수 없이 성태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성태우들 사람이 탄 것은 전기 노선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자, 세븐일레븐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저렴한 노점상들이 위치합니다. 자, 파타야 디스커버리 위치 호텔에서 지금 저는 대략 150m 정도 위로 올라왔는데요. 예, 약국이 있고요. 예, 약국이 있습니다. 핫도그 판매점도 있네요. 핫도그 전문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놀이 기구. 어린 자녀들에게 물놀이 기구, 뭐 샌들 사주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물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튜브도 있고요. 자, 여기도 차오도이 해가지고요, 꽤 괜찮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자, 파타야 소이 씨 4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세탁소를 찾기를 원한다면 여기 파타야 소이 C로 오시면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저렴한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는 세탁소가 있죠. 그리고 안에 마사지 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마사지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0바트입니다. 자, 파타야 소이시 안쪽에는 또 패밀리마트도 있네요. 자, 마사지 샵이 1시간에 200바트짜리도 있고요. 자, 지금 저는 파타야 소이시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송태우디 보고 있는데, 자, 비어있는 송태우는 택시입니다. 자, 여기도 비어있죠. 비어있는 송태우는 택시입니다. 비쌉니다. 자, 사람이 탔나 안 탔나 가지고 판가름합니다. 자, 저는 지금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 주변의 아침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타야 해변도로도 한창 정돈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달 내로 여기 공사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에서 워킹 스트리트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공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자, 오래된 리조트를 부수고 다시 뭔가 재건축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파타야 디스커버리 비치 호텔에서 워킹 스트리트,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 방향은 상가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나오면 우측 돌고래상, 파타야 비치 북부 또는 나클루아 비치 방향으로는 상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필요하는 시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 한전소, 세탁소, 마사지샵, 세븐일레븐, 그리고 패밀리마트 등이요. 자, 참고로 유흥을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 여기가 해변도로죠. 해변도로에서는 새벽까지 워킹 스트릿이나 소이 부아카오 쪽으로 가는 성테오드를 운영합니다. 새벽까지도요. 새벽 2시, 3시에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소이 부아카오를 할 때는 소이 부아카오라고 외치면 마지막은 운전사나 손님들이 맞다 그러고요. 아니다라면 다른 걸 타라고 말합니다.